5천, 6천 이유 없이 많이 아픈고 정말 너무 아팠던 거는 며칠 사이. 뭐 돈이든 가족이든 사람 관계든 일이든 사실 제대로 풀린 적이 없어요. 또 재작년이었으면 너 아마 죽었을 거라고, 제 사주를 넣기도 전에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신이 없다. 일단 정신이 없다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혹시 친구하고 돈 문제 있나요? 솔직하게.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죠. 예전에 만났던 어떤 식으로 사기 당했는지.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단위 같은데 맞나요? 네. 혹시 금액을 좀 알 수 있나요? 제가 2500이고 엄마가 한 4, 5천, 6천 정도예요. 지금 막 이렇게 화병처럼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지금 막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거 혹시 사기가 어떤 유형이었어요? 결혼을 빙자한 사기. 결혼 빙자. 연애 기간을 짧게 하고 결혼을 빙자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뜯어간 거예요? 2년 가까이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2년 가까이 내가 보니까 이때 지금 본인만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그러면. 거주를 1년 정도 하면서 이상함 같은 건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돈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 자금.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당장 메꿔야 되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해서 작게 도와줬는데 조금 더 큰 금액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고 워낙 엄마 아빠가 아들처럼 해서 저 모르는데 그 당일에 돈 거래할 때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지금 오신 게 혹시 이 사람 잡고 싶어서? 이유 없이 많이 아픈고 정말 너무 아팠던 거는 며칠 사이. 뭐 돈이든 가족이든 사람 관계든 일이든 사실 제대로 풀린 적이 없어요. 꿈에도 막 나오고 만지고 막 들리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냥 그때 어렸을 때가 중학교 때인가? 아, 고모가 아는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외가 쪽에 원래는 엄마가 받아야 되는 거를 저희가 같은 시기에 세자매가 다 그런 걸 겪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랬는데 요즘 그게 너무 심하게 치고 올라와요? 네. 아 원래 엄마 방송 쪽 이랬었죠? 최근에 방송 쪽 하고 있고요. 연극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음악 쪽으로도 풀고 막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허리 다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다 막아놓고 막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연극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 관계고 뭐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이 그만뒀구나. 집에 갇혔어요. 구설수도 구설수고 전남친도 부담감은 좀 이런 게 있어서 저도 많이 느끼지만 그 오빠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 오빠 만나면 좀 그게 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그 오빠가 헤어지고 나서 자기 뭐 풀이한다고 구슬했거든요. 근데 그 부당이 저한테 또 재작년이었으면 너 아마 죽었을 거라고 제 사주를 넣기도 전에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신바람이 좀 많이 들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뭐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 때문에 너무 막 돌아버릴 것 같이 진짜 막 정신과 치료받고 막 조현병 같은 애들이 쫓아오고 진짜 스토커 같은 애들이 막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살기가 너무 싫어서 괜찮아 자살 기도도 많이 하고 살아서 뭐 하나?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버티고 어떻게든 내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면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숨었었어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연극만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연락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숨어서 지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제가 죄를 지은 거가 돼가지고 막 소문이 막 돌아다니는 그만해야겠다 하다가 끊을 수 없는 공연이 있어서 10월달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 시점으로 너무 또 힘들어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갇힌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만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됐었다, 그쵸? 엄청 의지했었다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배신감에 막 미치겠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가 하고 않아가지고. 싶지 않아. 지우고 싶어요, 그냥.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부채 방울이 나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실. 신가물인 건 맞아. 신가물인 건 맞아.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부채 왔어요. 방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안면에 마비도 막 오고 몸도 다들바들 떨리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애기도 너무 속상한데 우리 엄마 아빠도 애기한테 승질나가지고 한마디 했었나 봐. 그치? 진짜 말도 안 되게 초등학교 때도 한네 군데 고등학교 중학교 그거 합치면 다섯 개예요. 엄마한테도 있다가 할머니한테도 있다가 아빠한테도 있다가 고모한테도 있다가 가족들한테 당한 게 되게 많아요. 성적인 것도 있고 하려고만 하면 꺾이고 하려고만 하면 다치고 하려고만 하면 아프고 뭐에 걸리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 제일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예요? 행복했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언제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음이 느껴졌거든? 고민, 갈등, 몰라. 근데 친구 혹시 그거 알아? 우리 김씨자손남이 말 되게 재밌게 하는 거? 원래는 되게 개구지고 장난 잘 치고 말도 잘하고 밝아. 맞아? 근데 아픔이 여기까지 찼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발성 자체도 누르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어. 지금 일주일 됐나? 목이 쉬어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 애기가 그러면 비참했던 순간을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 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다 같아? 모든 순간이? 아니야. 분명히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걸 기억할 지금 틈이 없어. 그게 굉장히 커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꿈에서 가족들 죽는 꿈도 나타나고 자꾸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아니야, 귀신. 귀신이면 내가 느껴져야 돼. 물이든 산이든 무든 원한이든 뭐가 붙었든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김씨자순나비가 만들어낸 허약한 마음 때문에 지금 치고 이런 부정들이 이렇게 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좋아요. 좋아? 근데 우리 무당 선생님들 전에 전화했던 사람들은 다 맞대? 자꾸 찬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연극으로 너무 잘 풀려. 너무 좋은데 자신이 사람이 없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연극으로 잘 풀리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음이 너무 닫혀 있잖아. 마음을 조금 치유를 잘하고 미안해. 솔직히 말할게. 이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을 그냥 버려야 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앳됨했다. 근데 상문바람이 들긴 들어. 맞죠? 가족들 말고 친척들 내에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셔. 여자분이야. 할머니야? 근데 이분 지금 해끼치는 분 아니야. 상문바람이 들면 좋지는 않아요, 사실. 사실은 좋진 않아서 구슬에서 걷어냈으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 애기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숫고 우리 애기가 연극이든 BJ든 이름을 빵 터쳤을 때 있지. 그때 우리 외할머니 위해서 굿 한번 해드리자. 며칠 전에 꿈에 나오셨는데 외할머니가 그냥 하얀 옷인데 그냥 되게 예쁘게 예쁘게? 물론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외할머니 여기 잘 있는데 나중에 구신 한번 해라 이런 거야. 근데 험한 모습으로 나와 있으면 도와다오 힘을 얻게 도와다오 이런 거라서 급하게 구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외할머니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복을 이렇게 입으실 여력은 없어. 근데 우리 손주 보려고 그래도 깨끗한 거 이렇게 찾으신 거야. 소복이라도. 그리고 예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안심시켜주고 부정한 것들이나 이런 거는 네가 마음을 잘 잡으면 괜찮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봐. 근데 감정 조절을 조금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빙의라고 표현하지만 연기하는 사람들한테 빙의는 굉장히 좋은 거야. 알죠? 페르소나가 굉장히 여러 개를 잘 맞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